최근 전국의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업시간을 지키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. 가게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식인데 점주들은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방의 이 치킨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상 정오부터 자정까지 매일 12시간 영업해야 합니다. 아파트 단지 상권이라 한낮에 손님이 없는데도 가게 문을 열어두는 건 본사의 불이익 방침 때문입니다. 오픈 시간이 한 번만 늦어도 교육 입소, 두 번 늦으면 일주일치 식자재 공급 중단, 세 번이면 계약 갱신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. 본사와 미리 협의하면 예외라지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. 이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 반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영업해야 합니다. 최근 본사는 개폐점 시간 위반이 신고되거나 적발되면 세탁 용역 대가의 2%를 벌금으로 매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. 영업시간 위반으로 벌금까지 부과하는 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례적입니다. 빚을 벌어서 여름을 나야 되고 빚을 버텨야 되는데 이거 떼가고 하면 가족들과 이제 잘 지내면서 이제 하랄로 이제 자영업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얽매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가맹 본사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선 통일된 영업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지점별로 뭐 오픈하는 시간도 편차가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갔는데 이제 문을 안 열었네 하면 여기는 문을 안 여는 곳이다 인식이 할 수도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가맹점 매출이 늘수록 가맹 본부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증가하는 구조여서 이런 장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런 경향은 특히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게 목표인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에서 두드러집니다. 일부 가맹점주들은 영업시간 강제와 불이익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SBS 임태우입니다.